이제 여수 밤바다의 상징이 됐죠. 낭만포차 가보셨나요? 예, 이제 그야말로 제철을 맞았는데요. 여수의 정취가 좀 물씬 풍기지 않던가요? 네, 그런데 혹평도 많더라고요. 이번 주 여수 MBC 유튜브 바다브러 팀이 직접 가봤는데 이 체험담을 올려서 화제라고 합니다. 예, 권호봉 여수시장도 직접 만나서 알고 싶은 거다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바다브러 낭만포차 편 보시겠습니다. 밤바다의 정취가 절정에 이르는 계절. 바다브러 제작진들이 낭만포차를 직접 가보고 느낀 점들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습니다. 근데 2기, 3기에서 주변 상권의 포식자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전국을 찌릅니다. 너무 비싸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은 느낌.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그 명성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다. 네. 여기 종포의 베스 같은 존재. 다 삼합이야. 다양성이 사라져 있어. 없애야 할까, 살려야 할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폐지는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난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 나도 술 좋아해, 좋아하는데. 그거를 시가 조장하는 문화는 없애기에는 너무 좋은 카드다. 엉덩이 몇대 두드려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하면 된다. 뭔가 어렵네요. 어디로 이전하지? 이전을 결정하고 민선 7기형 낭만포차를 준비 중인 권호봉 여수시장.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성장 사다리, 우리 청년층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관광의 효과를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수 관광에 귀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해양공원, 그 앞에 도로,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예, 다음에는 인터뷰 없이 그냥 막걸리만 먹는 거예요. 질적 성장 너무나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인데 좀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도 좀 사기가 어떻게 맞아요, 뽑히는지 맞아요. 봐야 되겠어. 왜냐면 뽑힐 됐고. 때마다 그 선정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뭐 선정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인근 주변 건물 땅에 관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가 들어오는 것들만 해도 정말 수십 까지는 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정 유도. 바다브러가 제시하는 낭만포차의 성공 해법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